꾸레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 선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 선생입니다. 매일 너무 똑같은 자리에서 오프닝을 하는 것 같아서 장소를 한번 한 2보 정도 바꿔봤습니다. 매일 찍던 곳에서 2보 걸으면 이곳인데요. 여기는 제가 아끼는 어항이 있는, 아끼는 건 아니고요. 아끼는 거죠. 아끼는데 세팅한 지 한 일주일 됐어요. 그래서 지금 물고기가 없죠. 물고기가 없는 어항입니다. 물고기가 일부러 없는 건 아니고 이제 강물과 같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박테리아제를 좀 넣고 시간이 좀 지나야 물고기를 넣을 수가 있는데, 수돗물에다가 바로 물고기를 넣으면 바로 죽습니다. 바로는 아니고 뭐 우리가 화성에 갑자기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무튼 조금 색다르게 준비를 해봤는데, 준비할 것까지는 없고 매일 이렇게 씻고 나서 누추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제가 참 샤워를 좀 즐기는 편인데 정식 특강 때는 샤워도 귀찮아. 너무 힘들고, 그죠? 네, 다들 공감하실 건데 오늘 가져온 소재는 바로 주전자입니다. 대진대 문제은행에 나와 있는 주전자고요. 그 주전자와 탁구채, 그리고 대진대 문제에 나와 있는 유리컵, 세 가지를 가지고 개체 표현 한번 조합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 시청 뿅. 신안화구의 제작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 신안화구와는 좀 인연이 오래됐죠. 한 3년차 이제 됐는데 재계약을 두 번 했으니까요. 처음에 제가 이제 입시미술 사용설명서라고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차려가지고 한 13,000명 정도의 이제 좋아요를 만들고 접었었는데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접게 됐죠. 그때 이제 제가 슬쩍 제 페이지에 대한 파급력을 나름 어필을 하면서 신안에다가 이제 협업을 하지 않겠냐 물어봤더니 굉장히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그 인연이 벌써 3년째가 되고 있네요. 제 나이도 벌써 서른을 바라보고 있고 2019년은 9수입니다. 어떤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벌어질지 무섭고 기대도 되고 설레고 하는데, 일단은 뭐 올해 입시나 좀 제대로 마쳐서 우리 제자애들 다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새 매일매일 간절하게 수업하고 있는데 아유 힘이 드네요. 예, 뭐 다들 힘들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뭐 입시하면 뭐 안 힘든 시기가 없는 것 같아. 3월달부터 지금까지 다 힘들었어. 아, 그 타임라인들을 쭉 생각해보면 괴롭네요. 오늘 가져온 소재 탁구채와 주전자 물컵. 주전자랑 물컵은 대진대에 있는 사진들이고요. 저 물컵 같은 경우는 팔각이더라고요. 팔각형. 위에는 타원으로 돼 있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피스테이프 나왔죠. 뭐 없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은 없고 저는 이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체 하나 정도는 피스테이프를 좀 껴서 하는 편인데, 저게 또 떼는 맛이 굉장히 경쾌하고 그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저 탁구채가 비치는 모습, 거울을 보고 이제 비슷한 모양으로 종이를 잘라서 관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좀 노력을 해서 관찰을 해야 돼요. 아무리 이론으로 설명해봐야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노력을 하십시오. 정말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없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제가 뭐 나이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확실히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한테 이제 운도 따라주는 거고, 뭐든 쉽게 얻으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다들 열심히 합시다. 자, 피스테이프 저 뗐을 때 저 질감,
아주 경쾌합니다. 근데 이때 좀 제가 멍하게 그려가지고 주전자 형태가 좀 나갔어. 울퉁불퉁해지고 좀 피스테이프도 제가 반듯하게 못 잘라가지고 좀 울퉁불퉁해갖고 다시 정리하는 장면이 곧 담길 겁니다. 저 지금 칠하고 있는 저 라인도 틀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수정하고 막 이런데, 아 이번 그림도 한 2시간 안 걸린 것 같아요. 2시간. 우리 아이들 시험 볼 때 같이 옆에서 좀 러닝메이트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페이스 한번 조절해 봤습니다. 예, 이건 시범을 보인 건 아니고 같이 이제 시험을 본 거죠. 예. 자, 그래서 초벌이 어느 정도 발렸고, 저 초벌에서 쓴 색깔은 포스터 블랙이랑 화이트 써서 이제 채도나 톤 조절 했고요. 탁구채에 이제 묘사 들어가는데, 나무 질감 지겹죠? 나무 질감. 나무 질감 뭐 미술학원 들어가면 처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육면체에다가 쩍쩍 갈라지게 해주고, 도끼 자국 좀 넣어주고, 나이트 좀 발라주고, 뭐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기라는 거죠. 아무래도 나무란 소재가 이제 흔히 이제 일상에서 많이 보이는 소재이기 때문에 더 이제 기본기로 느껴지고, 그리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자연스러운 거는 딱 들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도 쉽다고 생각하고 되게 이제 기본 진짜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정말 이제 탄탄하게 익혀가는 게 좋겠죠. 자, 유리컵 얼마 전에도 레몬이랑 같이 선보였었는데, 지금 유리컵 같은 경우는 그냥 투명으로 진행을 했고요. 일부러 저 탁구채에 저 레드 부분과 이제 겹쳐서 빨간색이 굴절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 연출해봤고, 팔각형인데 아주 굴절이 많이 일어나겠죠? 아무래도 네, 꺾이는 면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톤을 어제도 이제 해상도 얘기했듯이 중간 톤을 여러 군데로 많이 넣어서 최대한 고화질의 유리컵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간 톤들을 많이 넣어주고 포스터 블랙을 써서 이제 톤의 강조를 해주는 거죠. 네, 이것도 자세히 보면 형태가 좀 나갔는데 오차 범위는 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도 저 유리컵이 밝으니까 그림자는 아니죠. 그냥 주전자의 톤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 이제 주전자도 묘사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사실 저런 쇠질감이나 이런 주전자 같은 게 그리는 게 오히려 좀 더 쉬워요. 잘만 관찰해 주면 거의 그냥 색칠 공부하듯이, 그러니까 잘만 채워 넣어 주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진 자료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수납함 같은 게 비치더라고요. 그런 것들 약간 표현해 봤고요. 톤은 앞에 것들이 이제 밝다 그러면 좀 일부러 눌러주는 경향도 있죠. 그리고 또 무거운 느낌을 주려면 아무래도 톤이 밝은 것보다는 이렇게 무거운 톤이 좀 많이 있어줘야 아무래도 예, 시각적으로 무거워 보이는 거죠. 구름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제 옅은 구름들은 가벼워 보이고, 뭉게구름은 뭔가 무게감은 있는데 경쾌해 보이고, 이제 먹구름은 그냥 우중충하고 뭐 굉장히 무거워 보이죠. 그게 이제 톤에 따라서 톤이 이제 어두울수록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건 시각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들마다 어떤 그런 느껴지는 시각적 무게감들이 있기 때문에 가벼움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을 좀 관찰을 잘 하셔서 소재의 물성을 더 이제 효과적으로 예, 보여줄 수 있겠다 하는 거고, 이제 슬슬 이제 화이트 갖다 대죠. 화이트를 그냥 쩍쩍 발라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물로 풀어주거나 색연필을 활용해서, 그리고 방금도 보셨죠? 색깔 살짝 얹는 거. 톤을 좀 다양하게 풀어주는 게 관건입니다. 꼭 약간 좀 사람 표정 같네 지금 보니까. 꼭 이게 주전자나 쇠질감 뿐만 아니라 모든 소재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것도 이제 바로 이렇게 화이트를 찍고 푸는 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밑에 또 물감이 깔렸고 해서. 그래서 저렇게 색연필로 좀 이렇게 미리 깔아놓고 그 다음에 또 올려서 비벼주고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러운 저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지금 저 부분 라인 부분 저 틀려가지고 이제 좀 곧 수정 들어갈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앞에 부분들 마저 마감해주고 정리해주고 수정하는 모습 되겠습니다. 저 삐뚤빼뚤 할 때 현타가 오더라고요. 네, 그냥 내보낼까 수정을 할까 하다가 그냥 수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수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실수할 수, 실수 여러분 죄송해요. 피곤해가지고 그래요. 실수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수습하는 것도 좀 연습을 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학원 친구들 보면 망했어요 이거 많이 하는 친구들 있죠. 망했어요 봐주세요. 최대한 방법을 듣고요 본인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또 나의 어떤 수습력이 시험장에서 또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코이노어 색연필과 이제 적당히 블랙 색연필로 비벼서 마감 있는? 밀도력 있는 마감 하는 거고. 아, 다들 탁구 좋아하시나요? 저희 학원에 이제 간이 탁구채가 있는데 그 김선생이 좋아해가지고 그거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제가 치는 거 보면 폭소합니다. 제가 또 약간 몸치라서 저 공을 치는 모습이 좀 약간 할아버지 같대요. 저도 약간 공감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핑퐁핑퐁 왔다 갔다 하는 거 재밌죠. 자 물방울도 물표현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해주고 저거 이제 좀 과해지면 앞에 이제 물건들이 또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다가 적당히 넣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완성된 느낌이고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아서 어떤 사실감이라든가 이런 건 좀 부족한데 이제 입시장에서 완성된 조건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내일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